네, 제 옆에 안진걸 선생님 바쁘세요? 아, 예, 아닙니다. 예. 아, 태극기 들고 나오셨구나. 네, 네.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날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민족해방 광복의 상징인 태극기, 그리고 태극기 촛불 오늘 연합집회가 5시 광주에서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상징인 태극기, 태극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결의 태극기, 민족해방 주권회복에 한편으로는 당 정통 보수 세력을 상징하는 태극기 의미도 있는데 네. 그 둘 다 다 제가 오늘은 모시겠습니다. 나라도 사랑하고 윤석열 퇴진에 함께하는 정통 보수 분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품에 안고 왔습니다. 그 저희 이제 변두리지 않는 보수 단체는 이 네. 전광하고 네. 섞이는 게 싫어서 네.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를 안 들었었거든요. 네. 네. 네, 다시 촛불 태극기, 연합집회 하면 태극기를 드는 거지 한 2, 3년 동안 안 들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최근에. 네, 그러니까 제가 보수한테 그런 게 있는데 태극기를 들려면 행실을 바르게 해라. 남들 못 들게 하지 말고. 변 대표님, 그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네, 여기 마이크 자꾸만 다시. 아, 아 여기에도 태극기가 있다고. 이제 네, 우리 아, 진보 중도 보수한테 조금 전에 그 김병주 의원 인터뷰 밖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 해병대 네. 사태, 이게 국기문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김병주 의원은 사성장군 출신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저거 지금 그 박종철 네. 고문치사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그러고 있는데, 아. 우리 국민들이 예, 하나 잘 모를 부분이 고문 사건을 자체를 은폐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고문은 바로 인정이 됐는데, 네. 이 뒤에 배우의 세 명이 같이 했었거든, 뒤에. 근데 앞에 있는 졸개 둘만 처벌하고 세 명을 숨겼었어요. 맞아요. 그게 드러났거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네. 이 실제로 움직였던 참사를 일으킨 배우들 지금 빼려다가 사고 터졌고, 그 이거는 해병대 사건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부터 이 정권에 있는 모든 참사를 다 그런 식으로 해요. 맞아요. 앞부분에 있는 애들이 밑에 애들만 치고, 뒤는 다 봐주고. 그래서 어떤 고집도 지금까지 책임을 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박정원 대령이라는 한마디로 진짜 국민에게 잘못 걸려서, 네. 잘못하면 저 박종철이 사실은 그 은폐 사건으로 전단이었고 무너졌거든요. 네. 그런 꼴을 나기 좋게끔 가더라고요. 이 임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 사람을 보호하기에 이 정도까지 할까요? 아니 그 뭐 김태호 뭐 등등하고 이제 친 엠비기어라고 이렇게 친하다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도 원래 이 정권은 원래부터 밑에서만 처리하는 네.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은 자기가 합리적 추측이라 그러는데 이건 국방부 장관하고 안보실장하고는 서로 간에 이렇게 지시 보고 사항이 아니라 협조 사항이라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실장 군을 잘 모르니까 서로 간에 설득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꼭 물어본다는 거야, 장관이 안보실장한테. 네 의견이냐? 아니면 VIP 의견이냐? 대통령 의견이냐? 그러면 대통령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냥 장관이, 군통수권자니까 하는 건데 이것도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장관이 결재했기 때문에 이 김병주 의원의 함적 추측이 대통령 지시상이 네.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아니,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 전문가 아니어도 국방부, 이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이 네. 정말 꼼꼼히 잘했어요. 네. 이렇게 예민한 사건일수록 법과 절차와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는 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서면 보고 다녀요. 대면 보고로. 아니면 예민한 사건이니까. 또 대통령께서 철저히 수사를 지시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절차를 밟고 이 과실치사라는 결론도 해군의 법무 전문가들하고 그렇지. 상의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서 민간 업체에서 사장이 위험을 뻔히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 대법의 과실치사 판례가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꼼꼼히 그리고 그것을 그게 사단장 한 명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범죄를 뭐 저희가 지금 확정하지 않는다라도 최수근 상병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게 숨졌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 꼭 함께하는 참모들이나 이제 공보목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특정해서 8분 정도로 딱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자 장관까지 웃기게 떨어졌는데 제동이 걸리고 합법적으로 이첩된 서류를 회수해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범죄 영역이 되는 건데 네. 그것은 저는 김태호가 윤석열한테 보고를 해서 윤석열과 김태호가 지시를 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변대비 말한 것처럼 실제 이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면 그동안 책임지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의 관행이나 행태가 무너지고 그게 드러나잖아요. 1. 두 번째는 임성근과 김태호와 이종석이 예전에 MB 때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 MB 세력들이 지금 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MB 세력들은 다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온세훈에 대한 가세권 얼마나 무리한 겁니까? 뉴스버스에 보면 불법이라고 아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직권남용으로 한동훈 고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MB 세력들. 그다음에 친 MB 세력들이 윤석열에 대한 충성을 어쨌든 맹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는. 그래서 봐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임사단장 한 명 살리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이게 사적 관계로만 됐으면은 이게 되지 않을 거다. 이 정권 자체가 그러니까 김태호 이런 식으로 보고 있겠죠. 지금까지 다 우리는 윗선을 막아왔는데 여기서부터 윗선 뚫리면 큰일 난다. 밑으로 가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이제 뭐 하면 박정훈 대령은 우습게 봤겠죠. 지금까지 실제로 뭐 검찰 권력으로 찍으면 다 찍혔기 때문에. 그렇지. 니까지 게 어떻게 하겠어. 네. 잘못 걸린 거예요. 잘못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경을 장악했기 때문에 일종의 군인도 정치 군인들로 장악을 일부러 한 거거든요. 윗대 발의는. 근데 중간 간부 일종의 이제 중견 간부잖아요. 대령이면 아직 장군까지는 달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령들은 다 장군 날려고 환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아직 장악되지 않은 참군이 있었던 거야. 아들이 육사를 다니고 그래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싶고 아들 뻘 되는 어떻게 보면 최수근 상병이 숨진 거 보면서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었다잖아요. 그러니까 100% 설득력 있는 거. 이분은 제가 보니까 뭐 취침분이 아니에요. 그냥 참군인이에요. 딱 보니까 태도도 기자회견할 때도 충성하면서 하더라고요. 그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그냥 군인. 무슨 형? 기자회견에서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부드럽게 한 게 아니야. 그냥 분위기 청소! 그런 모습부터가 이분은 정말 초반에 진짜 참 군인이구나. 네. 우리 저 변희재 대표께서 과연 저 87년에 박정철 고문 사건 은폐 사건과 유사하다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상 군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군인들이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냥 군을 이들이 장악한다는 것이 장악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군이라는 집단이 과연 검찰한테 장악되는가 라는 의심도 이 사건을 그러니까 군검찰을 이제 장악을 하니까 검찰 자체는 군 장악은 불가능한데 이제 군검찰을 장악하고 군수뇌부를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 누르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군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그런데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다 망가진 조직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개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태블릿 조작 사건을 7년을 재판하면서요. 한 수십여 명의 검사 판사를 만나는데 제가 한 명씩 만났어요. 똑바로 된 판사와 검사하고 바르게 가는 거야. 그럼 바로 잘려요. 바로 아웃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원 대령도 그게 걸린 거죠. 근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또 이제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겠죠. 체포영장 발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또 찍어 누르는데 그래서 이번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옥 요즘에 어차피 감옥 가더라도 이 편지 쓰면 되거든요. 발언권가 아니면 박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번 건이 고속도로 게이트 못지않은 엄청난 사건을 봅니다. 이건 국민들이 감으로 분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라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막 과학적 논쟁이 막 붙고 그래서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어쨌든 막 우려되고 걱정은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약간의 고도의 통치 같은 느낌 들잖아요. 막 위헌 위법 행위라고 바로 이렇게 특정짓기가 쉽지가 않은 면도 있잖아요.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건 고속도 게이트나 이 박정훈 사단장님 아니 수사단장님 탈압은 딱 우리 국민들이 아이 이놈들 지치금 보호하려고 비호하려고 별짓 다 안 해라 딱 느낌 와버리는 거야.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진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해병대 사단장 정말 최수근 상병이 숨질 수도 있는 거 알면서도 이 사람이 그 지금 그 수사단장의 발표에 따르면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훌륭한 공보활동한다. 예, 그 다 지금 밝혀지고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이게 실종자 수색 작전의 지시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실제 로프라든가 안전 장비를 갖고 들어갔을 텐데 그냥 뭐 버스 타고 보내서 말이지. 사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사병을 완전히 뭐로 한 거야. 내 자식이 내 친척이 만약에 그런 고통을 겪었다면 정말 가슴이 문드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단에서는 이거는 과실치사다. 이런 어떻게 지휘를 내리냐. 이렇게 해서 이걸 올린 것 같고 이걸 뒤집어서 말이야. 항명 수계. 그것도 그냥 항명 수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단 항명 수계니까 수사단 전체를 일종의 맞아요. 쿠데타 세력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피흘리내 나는 수청을 하려다가 지금 국민들이
이거 가만 안 들고 일어나는 건데 이 정도의 사단이 날 걸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은요. 왜냐하면 2천까지 된 소리를 뺏어오는 건데 언론 보도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김태호가 혼자 할 수가 없다. 이종섭은 지가 결재기 때문에 안 나서고 있잖아요. 김태호가 윤석열한테 보고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절대 책임자를 정말 최고 책임자를 자르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김광호와 윤희근과 오세훈이는 전혀 손대하지 않은 게 또 부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송 책임자 참사 지금 김영환이나 이런 사람 절대 손 안 대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게이트 책임자 1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일가지만 1차적으로 온일호인데 온일호가 도일에 힘 실어줬잖아요. 네. 이 기조는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장 딱 알겠습니다. 기호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어떻게 이 사태가 진전되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잼보리 대회 좀 얘기할까요? 좀 총평 좀 해주십시오. 아, 그냥 이 총평보다는요. 제가 마지막에 사실 예. 제가 이 TV를 잘 안 보는데 예. 우연히 외부에서 전역하다가 K-POP 공연을 한 30분을 봤는데. 아, 그래요? 야, 나 무슨 공연이면 저런 게 다 있냐. 그러니까 무슨 어쨌든 국가적인 행사하고 글로벌 행사면은. 한국에서 유치한다면 무슨 공연할 때 한국적 테마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K-POP 댄서가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설명도 없어요, MC가. 설명도 없어. 계속 투입만. 야,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언론에서 이거 뭐 하는 거야? 한국은 도대체 K-POP이 무슨 국유화됐냐. 마지막까지 국제망신 나가고 끝나는구나,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 유럽 같은 경우도 민감한데 남의 나라 가수를 이제 자기들 청소년이 좋아할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순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문화를 만약에 무기화를 한다. 자국의 이익으로. 그거 바로 제동 걸립니다. K-POP 규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네. 그게 완전히 들어갔어. 이 K-POP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국가가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마치 자원을 무기화하듯이 저 OPEC이 한국이 문화를 무기화한다. 예전에 미국이 할리우드 무기화한 거 비슷하게 네. 이렇게 되면 그냥 확 경계되거든요. 그걸 다 드러내버렸고 실제로 K-POP 동원하는 과정에서 뭐 그쪽 기획사들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세금 세무조사 들어가니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기획사들이 K-POP 가수뿐 아니라 돈 갖다 바치고 막 이런 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국격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린 거죠. 근데 그걸 정반대로 윤석열은 마지막에 K-POP으로 마치 국격을 살린 것처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K-POP이라는 한류가 국유화돼버리고 그 윤석열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국가, 자생적으로 한 몇십 년 동안 가까운 건데 그걸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 그걸 국가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징발화 시킨 거 아니에요? 징발한 거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 중국이 그 홍콩하고 합치되면서 홍콩의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중국의 인구와 자본이 들어가면 세계에 쓸쓸해버릴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냐? 중국이 자꾸 영화를 저기 무기화하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한국이 지금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거죠. 예. K-POP 한류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굉장히 창조적으로 성장했던 우리의 문화가 이게 외국에서 봤을 때 이게 뭐야? 아무래도 이 한류까지도 망가치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결과적으로 K-POP에 굉장히 데미지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창의적이고 발랄하면서 글쎄 말이에요. 와, 이런 어떤 군무가 있고 이런 노래가 있고 이런 문화가 있고 나면서 전 세계를 열광한 건데 네. 아까 이제 밴드 편 중국 영화 있는데 실제 중국 자본이 들어간 영화 보시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국풍으로 끝나버려요. 맞아요, 중국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연스럽고 옛날 홍콩 영화 영웅본색 중국 자본 소리 만들었더라. 홍콩 자본으로 만들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딱 뭐 그게 중국풍 없이 그냥 조직 건달들의 의리 같은 걸 다루니까 그게 설령 과장됐다 하더라도 설득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설령 불법 지하 느와르의 세계를 다뤘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처럼 아니 K-POP이란 게 정말 위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중음악 문화로 예. 자리 잡았는데 예. 굉장히 이번에는 잼버리를 땜빵하는 식으로 등장했고 그것도 국가가 정말 동원했고 그리고 그걸로 윤석열이라든지 잘못된 정치인들 차량까지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시민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SNS에서 한국 잼버리가 완전히 조랑과 풍자 대상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당연히 거기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부 이론은 됐을 겁니다. 보고 싶은 팬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금들도 여행하는 잼버리라는 그 볼스커 사무총장의 풍자가 있었던 것처럼
아유, 마지막에 내가 좋아하는 팬 봐서 좋긴 하지만 이번 잼버리는 엉망이야, 폭망이야 라는 그러니까 기억을 지울 수 없겠죠. 안 대표, 맞아. 변인 대표님 말씀이 우리 회의법 한류의 국식 글로벌 위상이 추락됐다. 추락하고 그리고 이게 그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하는 행사는 거부하는 일이 굉장히 흔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그 군사 작전 펼치는데 K-pop 스타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야 이거 잘못된 거다 나 안 가겠다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 이건 K-pop은 그냥 산업에서 찍어낸 상품과 똑같다는 거고 예. 실제로 그 카카오라든지 CJ라든지 대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자율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드러나버린 거죠 이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것도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 딜런 같은 우리가 예를 들 수도 있고 나훈아 선생님 얘도 이건희가 자기 칠순 생일 때 네. 3천만 원 주니까 노래라 그러니까 예. 저는 회장님께서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종문화관에 곧 있으면 제 공연이 있으니까 공연에 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게 삼성을 생각나는 책에 고소에 남겨있거든요. 그 이후로 나훈아 선생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나 지지부터 올라갔어요. 존경이. 아 돈이나 권력으로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기 철학과 자존감. 케이팝 스타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분들에게는 국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라면 윤석열 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김태우라는 사람이 다시 강서구청장에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의 이, 김태우가 떴던 게 공익적 제보자라는 그, 이미지 갖고 떴는데, 예. 김태우가 이른바, 이 강서구청장에서 직위해제가 된 거는, 이제, 당선 무효가 된 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공익적 제보자가 아니다, 이 맞아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비리를 저지른 거를 감추기 위해서 폭로했다. 1심, 2심, 3심 대법원 갔고요. 이, 지금 계속 이제 이 판사의 중립성을 시비 거는데, 이쪽 판사는, 이번에 선고한 판사는 양승태가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은 관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따지면 박근혜 쪽 관계 있는 사람이라, 뭐 아니면 이명박 쪽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기소를 한 형사는 윤석열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시비 걸 수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를 대법원 판결 난 지 한 3개월 만에 뒤엎어버리고, 한마디로 대법 판결을 윤석열이가 그냥 깡그리 짓밟고, 너 다시 출마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뭐 시스템 자체를, 뭐 법원하고 검찰 시스템 자체를 특히 인맥 자체가 어쨌든 시비를 걸 만한 인맥도 아닌데, 부정해버리면은, 글쎄, 뭐라 그럴까 하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재판 중인데 저도 수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조치가 나와요. 검찰과 이 법원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왜 법원 판결을 들어야지? 저 말에도 이런 생각 드는데 전 국민에게 야 마음에 안 들면 법 지키지 마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그래 이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람이 김태우가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제가 알고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무리하게 공천해가지고 승부하진 않아요 원래는. 이 기회주의성 있어가지고 일단 네. 조금만 좀 상처 났다 제끼고 가는데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김태우를 공천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윤석열이 꽂은 거죠 이거는. 그 당의 서양상은 절대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왜 꽂는 거예요? 왜? 왜냐면 김태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뭐, 제가 전해드린 바로는 예. 그 V2가 그 김태우 유튜브를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는데. 정말요? 네. 아. 네. 하여튼 이거는 이렇게 무리하게 이 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그런 성격의 세력이 아니거든요, 이쪽이. 뭔가 이거는 윤석열 스타일이죠, 이거 보면.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번에 무공천 방침이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이제 김태우가 이렇게 대상에서 대혼란에 빠졌어요. 빠졌대요. 왜냐면 지금 V12가 김태우를 사랑하여 어마어마한 사면농단까지 저질렀는데 그리고 김태우는 기다렸다는 시 저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너 출마하지 마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의 명령을 어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강서구청장 예. 보궐선거 10월 달에 있죠. 예, 출마해라.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확률이 커요.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중간평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 서울 구청장 선거도 근데 김태우가 나오겠다잖아요. 출마해라. 그러니까. 아마 강서구민들이 아무리 윤석열 좋아하는 강서구민들도 이건 아니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출마해서 처절히 심판받고 저는 그 전후에서 정권이 무너지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이런 거 우리가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정권이 무너지는 기회가 된다는 거 아니요. 뭐 사명까지 받고 국민권도 회복됐는데 뭐 누구나 출마할 권리가 있으니까 출마하시죠 뭐. 저는 출마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공익 제보자라는 건 제가
도저히 못 넘어가는데요. 자, 네, 예, 당시 아, 2000 그렇죠. 전공이 시공익증.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공직부다 너무 많이 만났으니까 네. 2018년 12월 대검 감찰본부에서 김태우의 불법 비리를 적발하여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을 받는 한편 자신을 청와대 파견하도록 힘을 써달라 부정한 청탁했고요. 최 씨의 뇌물 공여미 수사를 무마하게 하여 경찰서를 방문한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수사책임자 식사 자리까지 마련하고 자신이 감찰되는 게 이 사람이 과기정통부 감찰 그 업무가 있었거든요.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소당 유도하고 채용을 자기를 내정해달라고 청탁하다 걸린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추후에 있는 게 다 무산이 된 다음에 폭로를 유도했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라고 간주하지 않죠. 네. 자, 원세훈이 형기가 34개월이나 남았는데요. 그럼 예상하셨죠? 아, 친이계들 지금 다 빼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친이계 남은 사람이라 해봐야죠. 아, 마지막 남은 사람 빼줘야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근데 원세훈이라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좋은 댓글 조작자. 근데 저는 이제 이 원세훈이 빠지는 거는 너무 당연히 이 서양을 볼 때는. 근데 오히려 안종범이 못 빠져나온 게. 글쎄, 도저히 뭐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 아니, 그러면 3개월 전에 안종범 개인 포럼에서의 한덕수는 왜 축사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차가, 노동부 장관 차가 왜 갔습니까? 아니, 이 정권에서 안종범 개인에 대한 그런 완전히 권력과 이런 신뢰를 다 지원해 줘놓고서 네. 왜 사면만 시켜주냐고, 안종범에 대해서는. 아, 그건 뭐예요? 이게 우리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 그래요? 전 두 가지로 보는데 네. 저는 안종범이 그 국정농단 수사에서 박근혜 측에 결정적인 불리한 진술을 해서 박근혜를 잡아놨는데 큰 기여를 했고 그렇죠. 그 중에 몇 가지는 중요한 점은 위증의 그 혐의가 굉장히 짙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과 만약에 이제 박근혜 쪽을 볼 때는 이건 윤석열과 뇌물죄를 뒤집어 씌운 공범이 돼버립니다. 안종범과 윤석열은.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안종범이 당당하게 너 와라 그러면 한덕수가 와야 되고 기재부 장관이 와야 되고 심지어 안종범의 그 최측근이 지금 기획재정부 차관이 됐어요. 그 최측근은 안종범하고 같이 이 KGN 미르재단의 뇌물죄를 박근혜가 뒤집어 씌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팀이야 원팀 이건 윤석열과 안종범은.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일단 사면복권까지는 일단은 빼주고 슬쩍 크리스마스 하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박근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때 친박들 다 빠져나올 때 이 안종범 못 빠져나왔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네. 박근혜 쪽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 안종범 풀어주면 가만히 있겠다. 네. 둘 중에 하나로 말이죠. 근데 그 재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박찬구 뭐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풀려났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면복권 됐어요. 뭐 이제 오로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허황된 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재벌 대기업 총수들 그다음에 오너리스 그 심각하게 저질렀던 불법 행위자들을 풀어주면서 서민 중산층 경제를 감안했다고 하니까 너무 역겹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그냥 예, 옛날처럼 국가 경제에 기여한 분들이어서 풀어줬다. 옛날에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예, 없어. 박찬구, 신영자 이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근데, 수가 없어. 아니 근데 거기다 어디 서민 중산층 경제를 갖다 붙이냐고요. 지금 그저께 버스 300원 오른 것만으로 서민들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라면값 50원이나 했다? 10개 먹으면 500원이에요. 하루에 버스 3번 타면 벌써 1,000원입니다. 1,000원이 더 인상됐어요. 네. 여기다가 서민 중산층 이야기를 하지를 말아야죠. 예. 저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사면권을 제한시켰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중에 지금 상당수는 자기들이 잡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자기들이 잡아놓고 자기들이 빼준다는 원칙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은 사면권을 내려놨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게 정말 수십 명의 검찰 인력 투입하고 돈으로 따지면 거의 수백억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잡아놓은 데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10년, 20년씩 막 다 때렸어. 맞아요. 근데 막 2년, 3년 만에 풀어줘. 수사를 똑바로 했겠냐, 그럼. 정말 자기들이 공들여 수사해가지고 비리 재벌, 그리고 지금 비리 정치인을 잡아놨으면 풀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돈 받고 권력에 그 따라서 대충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풀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풀려날 때는, 풀어줄 때는. 뭐 어떤 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풀어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특정해서 이 일단 지금은 MB계의 요구인데 자기들이 잡아낼 때부터 대충 잡아놨으니까 풀어줄 때도 좀 미안한 생각 들겠죠. 그게 풀어주는 거지. 아니 완벽한 범죄 잡아서 잡아놨으면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거를 다 반대해야지. 아, 참.
근데 이번에 원세훈이 가석방 되는 과정은 원래 가석방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먼저 감형을 해줬어요, 저번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가석방 안 해줬느냐, MB계를 다 풀어줬는데, 이명박계가 강력히 요구했을 거 말이에요. 이명박 앞잡이다가 뭐 징역을 여러 번 살고 그렇지.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형이 선고된 지가 마지막 불법에 대해서 형이 선고된 1년도 안 돼가지고, 검찰 수사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 당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차마 그때 못 풀어주고 미략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감형해놓고 나중에 풀어주겠다. 8.15 때.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데, 감형을 했는데도 지금 살고 있는 형이 60%를 지나 가석방 된 사람인데, 지금 살고 있는 형이 60%는 안 되니까, 그 전에 살았던 형까지 붙여가지고 지금 규칙을 어겨가지고 만들어갖고 분식 지금 가석방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이 부분 이제 뉴스버스에 보도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분식? 예, 분식에게는 들어봤지만, 분식 가석방은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이건 근데 윤석열 한동훈 직권남용을 걸릴까봐 지들이 주도하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걸리잖아요. 직권남용. 그래서 법무부에 무슨 규칙 개정 TF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온세훈 하나를 지금 풀어준 겁니다. 사례가 이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저는 이진동 대표 우리 그 내일이라도 초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 네. 이게 또 다른 굉장한 국정농단이나 그래야겠네. 불법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이번에 해병대 수단원장님 탄압하고 네. 그다음에 온세훈 가석보면 너무 무리하고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그건 윤석열 한동훈이 아니면 고속도로 게이트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면 설명이 그래요. 안 되는 것처럼 온세훈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풀어준다? 이건 이명박계하고 딱 밀약이 됐기 때문에 무리를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데 그 송영길 돈봉투 20명은 또 뭐하러 잡아넣었습니까? 이제 잡아넣지 말라 그래야 돼. 뭐 다 풀어주는데 그렇지, 잡아놓은 다음에 행정력 낭비죠 이거 완전히. 에이, 그 돈봉투 20명 좀 얘기 좀 보세요. 거기 거론된 사람들이 다 그걸 문화일보에서 발표했죠? 단독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제 문화가 나눠서 했는데 제가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국회 본청에서 그 외통위 위원장실에서 돈봉투를 300만 원씩을 10개를 들고 가서 그 기자들 막 보좌관들 그냥 복도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나눠서 받아서 나왔다? 그거 이미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거기 저도 뭐 보내자 많이 가보면요. 기자들 보좌관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엄청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전학 온 사람들. 네, 전학 온 사람들도 있고. 전학 온 사람들도 누가 있냐면 실제 로비하러 오는 사람들 있어요. 합법적인 로비. 별별 사람들이 복도에서 막 서성거리고 위원장 기다리고 보좌관 기다리고 막 심지어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수시로 돌아다녀요. 거기서 돈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게 5만 원권으로 300만 원 하면 두둑해.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런 거 받아 봤어요? 변 대표도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돈을 거기서 왜 줍니까? 주면 어디 뭔 술집 구석방에 갔다가 룸에서 불러다가 야 고생했다 니들 대연 좀 챙겨라 뭐 자본관 챙겨라 이러지 뭐하러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부터가 저는 아마 법원에서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 무죄 선고가 지금 강력하게 추측되거든요. 8개월쯤 된다 그랬는데 예, 유동규의 진술 전부 다 기각되고 다 가짜로 밝혀지니까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총선 전에 그냥 이재명 송영길 죽이기로 범죄자 이미지만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금 다 풀어주잖아요 지들이 진짜 막 심지어는 뭐 국기문란 사범이라 했던 사람 다 풀어주는데 이재명은 그럼 뭐 진짜 변대말로 이재명 뭐하러 또 이번에 또 소환합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고향이 고흥이잖아요 근데 거기 검찰 버스 두 대가 가고 다 털었다 그러더라고 아, 자기 고향 집하고 네. 친구집까지 털었다 그러더라고요. 여수 상동에서 한번 나왔는데 분을 못 참아갖고 네. 그 양반이 어? 응? 벌써 송영길 대표도 한 70건 정도 압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이나 아, 사냥입니다.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 60회였는데 10건 네. 더 늘었구나. 더 계속 늘어나는 진짜 이문정 검사가 이 특수부 윤석열 한동훈 사단은 수사관이나 사냥을 한다. 이재명 죽일 때 송영길 죽일 때 계속 할 거라고 그분이 네.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서 담담히 말해요. 뭐 그렇게 왜 놀라냐. 얘들은 원래 그런 자들이다. 이재명 대표를 언제 소환하고? 곧 지금 이번 주에 소환하잖아요. 소환하고? 예. 네. 구속영장 곧 청구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된다고 보는데. 아,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래도 기각돼도, 아니, 체포동의안 본인이 표결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안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건데, 국회 회기 중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국회 절차를 생략하나 가결되겠죠. 가결을 요구하겠죠. 체포동의안 가결해라 나는 간다 이렇게 요구하겠죠.
가능한가요? 저는 헌법에 보장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냥 가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가결 다 시킨다고? 네, 그냥 당론으로 우리는 체포동의안 포기했으니까 가결해라 하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절차를 밟는다. 아니, 본인이 법원에서 판단받겠다 했는데 만약에 민당 의원들이 그걸 부결시킨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런 국민들 보기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 네. 그런 수순으로 가겠군요. 이미 법원에 재판받기로 했으면 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 네. 깨끗이 보내줘야죠. 그 초반에 우리 저 변희재 대표께서 판사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번에 정진석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로 해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에서 쌩 난리를 또 칩니다. 근데 과연 이거 완전히 법원 길들이기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법원 근데, 길들이기에 전형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서는 근데 건데 이미 집권 여당은 검찰공화국이고 인사권 가지고 법원을 길들일 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조선이자 이제 이른바 언론을 동원해서 마녀사냥하는 건데 전 여기서 야당이 조심해야 될 게 이미 법원 판사들 상당히 많이 장악을 해서 제가 지금 재판하는 과정 태우피씨 재판 아직도 이어지는데 엉터리 조치가 정말 수도 없이 나와요. 엉터리 조치가 조작된 증거는 막 갖다 내도 계속 증거 기각시키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소영길 대표나 이재명 대표 쪽도 이제 법원에 불려갈 거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당할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이 법원 독립성 어쩌고저쩌고 막아줄 필요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그러한 그 누가 한번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검사들이 누가 그날 받는다. 영장 실질 심사는 검찰이 지명한단 말이에요.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 날짜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안전하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중앙지법이 이 영장 판사가 3명인데 전 그거 다 장난이고요. 3명 중에 누구 하나 우리 편 걸리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셋 다 한 편에 셋 다. 네. 셋 다 한 통속입니다. 돌아가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이미 그 정권 잡으면요. 영장 당사 판사 중앙지법 3명을 무조건 장악해야 돼요. 이걸로 장난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말도 안 되는 그냥 막 구속영장 발부한다. 돈봉투사도 발부한다. 그럴 때 법원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판사나 길들이는 거는 그냥 전격 버리고 실제로 정말 판사 제대로 잡아가지고 칠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진짜 제대로 받겠느냐, 공정하게. 안 되죠. 그러면 구속되는 거. 아니, 그래서 저는 위험하게 보는 게 예. 정상적인 심리가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속영장 기각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건 제리야당 대표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300번 넘게 됐는데 증거 인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김용 정진상까지 다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원래 체포동의안 헌법적 권리 때문에 회기 중이면 표결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야가 회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전례가 있대요. 본인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말라고 요청해가지고 어떤 의원이 그러면 여야가 회기를 중단해요. 임시적으로. 그러면 회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동의 제출되면 체포동의안 제출 없이 바로 시작이죠. 아, 그게 이제 그 권성동 사례인데 권성동 사례가 그 임시국회때는 그런데 정기국회 때는 중단이 안 돼. 그러니까 8월에 치면 그게 되는데 9월에 치면 정기국회 중단이 안 돼가지고 표결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8월에 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걸 에피소드로 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심평 변호사가 신당 창단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강신업 발로 틀었는데 예. 이 강신업을 저 강승규 주민사회수석이 지인을 통해서 주저앉히려는 녹취가 KBS 터졌는데 맞아요. 그 강신업이 KBS에 정보 준 거거든요. 예. 그걸 지금 터뜨리고 있잖아요. 심평도 마찬가지고 강신업도 마찬가지고 이명박계한테 지금 밟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 실제로 강승규도 이명박계고 강승규가. 그렇죠, 강승규. 강승규가 이번에 계속 그냥 강신업 주저앉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도발은 이명박계가 독주하잖아요. 이 범 김건희계와 이 범 검찰계가 이 심정과 강신업 연합해서 한번 이명박계의 독주를 한번 제동을 걸려고 지금 붙어보는 거라고 봐요. 예. 한마디로 공천 싸움,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 거죠. 창당할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명박한테 다 해먹으니까. 아. 너희들 우리 검찰 쪽에 심평도 검찰 라인이란 말이야. 아, 그렇지. 너희 우리 검찰이나 윤석열 안 챙겨주면 우리 신당 창당할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이명박계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가주세요 고맙죠 이런 태도 보이는 거거든 지금. 강신호 노출하게 보면은
강승규가 네. 야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 김건희 여사 뭐 윤석열 누 어쩌고저쩌면서 그냥 강시협이 터트려버린 거죠. 네, 결국 이제 공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총선을 윤석열 얼굴로 치러야 되는데 김건희 자꾸 떠오르면 자기들 또 손해는 이런 지적 이런 지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강시협 후보로 나왔을 때 변희 대표님과 제가 여기서 했던 지적이 맞았어요. 분명히 김건희와 강시를 밀어서 뜰 거다 그랬잖아. 예, 아니, 땄어요. 실제 땄어요. 5% 나왔다니까. 5% 나왔어요. 5% 나오고 다음날 녹취. 아니, 응원도 아닌. 근데 그때 저희가 그럼 만약에 이게 근데 그 강신업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여권 내에서 예. 권력 투쟁이 있구나. 예. 김건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세력들 또는 김건희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강신업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 같다고 했고 결국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상황이 느껴지는 거죠. 윤석열의 옆에 있었던 MBK나 일부 세력들이 일단은 김건희가 너무 나대가지고 총선까지 강신업이라는 이런 얼굴로 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간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안에 계속해서 암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향후 공천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제가 그 강신업 문제 가지고 무슨 공수표를 넣었다 그러는데 저 녹취가 언제 나온 거냐면은 강신업이 여론조사에서 5%가 나온 거예요. 5% 나온 다음 날 한 작업입니다, 이게. 아, 강승규가. 강승규가 이거 주저앉히자 이래가지고 주저앉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카드를 강신업이 꺼내면서 서초울에 자기 들어가겠다. 아, 공천 달라. 서초울에. 예, 예. 아크로비스타를 지키겠다고 자기가. 이 공천 박그릇 전쟁은 가장 이 격렬한 전쟁이에요. 대권보다 더 세요. 왜냐하면 이건 다 개인의 이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검찰 패, 김건희 패, 이명박 패 이제 개싸움이 시작됐죠. 아, 개싸움이 시작됐군요. 네. 가을 되면 치열하겠네 그냥. 그리고 이제 이 그 전초전이 저는 강서구청 내 김태우 김태우가 어떻게 보면 전초전인데 이명박께는 절대 공천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아마 김건희나 이쪽에서 공수하려고 그러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따 5시에 광주에서 만나는 거죠? 예, 예. 앵커님도 오시는 거죠, 오늘은? 저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물귀신데. 아니, 무조건 오셔. 아니, 오늘 광주 간다는 조건 우리가 오전에 지난주에 내려가서 광주 동지들하고 대규모 회의를 하려고 했어요. 다 끊어놨어. 그냥 오늘 내려가시오, 여러분.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광주가 KTX로 1시간 반이면 갑니다. 2시간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걸릴 땐 2시간, 짧게 걸릴 땐 1시간 35분. 수서역에서도 갈 수 있고, 용산에서도 갈 수 있고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러죠. 고속버스도 3시간 반, 3시간 40분이면 갑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밤에도 올라온 버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KTX나 심야 5등, 프리미엄 5등이 올 늦게까지 11시에 또 마포에서 예. 안진걸 소장님이 준비한 버스가 출발하고. 미디어치에서 준비했어요. 미디어치에서 했습니까? 다 찼어요. 제가 꽉 찼어요. 다 찼어요? 예. 언제 또 해요, 그럼. 아, 그때 차라리 들어갈 걸 늦어버렸어요. 거의 두 대가 다 차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오후 5시에 우리 안희재 예. 내가 아닌 걸 현희재 두 분을 광주에서 자, 만나도록 5시에 광주에서 8월 19일 예. 다가온 다음 주 토요일 아 이번 토요일이죠 한시. 토요일은 전국 집중 집회 있고 1시에 예. 한동훈 장관 동네에서 지금 한동훈의 폐합질이 그래요. 그게 다라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한동훈 자, 동네 그럼 우리 안비원의 두 분 보내드리고요.